이 내친 김에 6.15 선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6.15 선언을 읽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해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런 인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6.15 선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그래서 6.15 선언에 대해서 또 조금 쉽게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좌익들의 선정선동술을 밑줄 쳐가면서 머리 삼해가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주체사상을 그 공부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 필요만 있는 여기 어떻게 속임수냐 하는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6.15 선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항과 2항입니다. 1항은 뭐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말이야 근사한 것 같죠. 그러나 밑에서 민족을 대표해서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김정일, 김대중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민족 국민 문제를 두 사람한테 맡겨둘 수가 있습니까? 또 두 사람 중에 특히 김정일이를 우리가 민족이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이 민족주의자입니까? 김정일은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 그래서 통일은 민족 반역자를 제거하는 걸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민족 반역자를 통일의 파트너로 삼은 것은 형사가 살인범하고 우리 앞으로 같이 살 집을 설계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 민족끼리다. 정치학적으로 분류하면은 김정일은 같은 종족은 맞지만 같은 민족은 아닙니다. 같은 민족은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아무나 같은 민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민족 문화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김정일은 우리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반역자인 것입니다. 아니 민족 반역자와 손잡고 민족 통일하자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게 골치가 더 골치 아픈 건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낙선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로 공통성이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통성이 있다고 했느냐. 물과 불이 공통성이 있다는 고 인정하고 서로 섭적 형사와 살인범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동거하도록 하겠다. 성추행범과 처녀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결혼시키겠다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오물하고 생수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라는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오물 덩어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작을 뒤섞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뭐 더 나은 게 뭡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떻게 돼요? 왜냐? 남측의 연합제안이 지향하는 것은 자유통일입니다. 북측의 낙선단계의 연방제안이 지향하는 것은 적화통일이에요. 그럼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열차가 하나는 평양으로 가고 하나는 부산으로 가는데 그게 다만 출발점이 서울역이라는 걸, 그걸 공통점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두 열차를 한 대로 묶어버리자. 그럼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버리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남측의 연합제안. 연합제안이 우리 통일방안에 나오게 된 배경이 이릅니다. 노태우 때 77 선언이라는 걸 한 직후에, 통일원하고 몇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요새 별로 쓰지도 않아요. 왜냐?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형식상 그게 우리 공식 통일방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3단계입니다. 첫째는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의 교류를 많이 해가지고 서로 전쟁 안 하기로 하고 테러 안 하기로 하고 긴장 완화를 한 다음 단계에 남북이 연합제를 만든다. 남북이 연합제안. 그럼 남북 연합제가 어떻게 뭐냐? 그 내용이 애매해요. 서로 정상들끼리 회의를 한다. 국회끼리 회의를 한다.
연합제를 만들고 거기서 무슨 통치기구를 만드느냐 하는 그 구상까지도 없어요. 선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연합제를 통해서 서로 북한 체제가 민주화되고 자유화되면은 3단계 통일한다. 그건 자유통일이에요. 이게 무리예요. 이 통일방안 자체는 무리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연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남북연합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남북연합제다. 이것도 말은 안 돼요. 연합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 양쪽 주권국가끼리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양쪽 주권은 그냥 가지고 있고 서로 일종의 수평적인 수준에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깨졌어요. 그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가연합이에요. 국가연합. 그런데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뭘 피해가기 위해서 남북연합이다. 이렇게 일종의 말장난을 한 것입니다. 그 남북연합도 연방제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남측의 연합제 안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김대중의 연합제 안입니다. 김대중의 연합제 안. 김대중의 연합제 안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김대중의 통일방안, 3단계 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 안은 북한의 연방제에서 출발한 거니까 이 김대중의 연합제 안은 연방제하고 아주 사촌이에요. 그러면 이게 정책 불능입니다. 남측의 연합제 안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국가 공식 통일방안이냐 아니면 김대중의 사적인 것이냐. 돌아와서 6월 15일에 돌아오죠. 6월 16일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발전시킨 통일방안을 김정일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김대중의 사적인 통일방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대북미 사기예요. 아니 공문서를 가지고 가서 논의를 해야지 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통일방안을 논의합니까? 이것은 사문서, 일종의 공문서 비조예요. 공문서 비조. 그 다음에 북한의 연방제 안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연방제 안은 간단하게 하면 뭐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둡니다. 양쪽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를 하나 근사하게 내세워가지고 그걸 중앙정부로 하고 남북한의 각 기관은 지방정부로 내려앉자. 대한민국도 지방정부고 북한정부도 지방정부가 되고 중앙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외교권, 군사권을 주자. 요게 연방제 아니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 안 된 것은 민족이 달라서도 아니고 이념이 달라서인데 이념을 그냥 두고 통일하려는 게 이게 원천 모순 아닙니까? 그죠? 원천 모순. 모순이라는 거짓말이죠. 이걸, 이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면, 저는 상당히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그렇게까지 따지지 마시고, 쉽게. 아니, 북한 정권이라는 오물과 대한민국이라는 샘물을 섞자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됐냐? 오물하고 샘물을 섞으면 어떻게 돼? 네? 오물을 정화를 해가지고 샘물로 만든 다음에 섞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화를 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를 바꿔놓은 다음에 섞어야 통일된 것이니 지금 상태를 섞어가지고 통일하자는 이 1, 2항은 이게 국민학교 아이들이 봐도 이건 사기예요. 사기.